주택 한 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주택 임대사업자 소득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지선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한다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은 현행 세법상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금에 따라 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보유주택수는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사례처럼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와 다르게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2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월세 없이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3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은 물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때 세법에서 정하는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수익 계산 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소형주택 한 채와 일반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총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가 되지만 보증금에 대한 수입, 즉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을 제외하면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 주택임대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게 되는 걸까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일정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반대로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로 따로 과세하여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택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금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을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지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